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2021년도 첫 번째 리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츠루야 골프에서 나온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츠루야 골프는요, 한국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일본에서는 넘버 원 투를 달리는 그러한 규모의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로도 여러 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프 쪽에서는 이 역사와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하는 회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올 겨울에 저한테 이 츠루야 골프에서 제품이 몇 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윙몰에서는요, 정말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클럽을 썼을 때 팍 그 느낌이 오고 효과가 팍 나와야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녀석이 바로 여러분이 찾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요, 악셀 VF입니다. 악셀, 그냥 악셀이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악셀 VF. 근데 이거 봤을 때 뭐 그냥 평범한 모양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헤드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똑같이 뭐 색깔 칠해져 있고 뭐 유광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 클럽의 50% 이상이 카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본. 그래서 이 위쪽이 지금 유광으로 도색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전체가 카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딱 나뉘어 있죠. 이 앞부분이 티타늄이고 이 뒷부분이 또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럽을 보면 딱 이 앞부분하고 여기까지만 금속 소재고 이 뒤쪽은 탄소섬유죠. 카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을 쓴다는 건 그만큼 경량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앞쪽에 무게가 쏠리면 공이 너무나 꼬꾸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이 카본 뒤쪽에 텅스텐 웨이트를 배치를 해서 공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드라이버의 닉네임이 뭐냐면 Never Slice.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셋업을 하면 클럽이 약간 1도 내지 2도 정도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렌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끔 이 라이각이라든지 로프트를 조정을 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숫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90이라는 숫자도 있고 7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합니까? 그랬더니 이 장력이, 샤프트가 이 탄소 섬유잖아요. 이걸 쭉 당겨서 70톤의 힘으로 당기면 끊어지는, 그리고 이 샤프트는 보론이라는 소재가 써졌다는 거예요. 그 보론이 뭐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강성이 강한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 전체는 70톤에 해당하는 그러한 강도로서 이 샤프트를 말았고요. 이 팁 부분은 90톤. 그러니까 70과 90이 정해지면서 항상 같은 리듬으로 샤프트가 와서 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구글에서 서치를 해봤더니 지금 이게 후지쿠라에서 만들어지는 샤프트거든요. 근데 후지쿠라 스피더랑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샤프트인데 데이토나 스피더라는 샤프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샤프트가 좀 저렴하게 팔면 한 90만원. 뭐 비싼 100만원이 넘는 그런 샤프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버는 그 샤프트 값도 안 해요. 진짜 놀랍죠. 근데 그러한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왔을 때 다 빼서 한번 쳐봤죠. 그런데 이 녀석만 유독 특별한 느낌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공인체래요. 공인된, 그러니까 컨포밍 된 체인데 거리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10에서 15씩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는 288g. 그리고 샤프트 무게는 대단한 강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S 샤프트가 45g, 그리고 레귤러 샤프트가 43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제가 막 자랑했잖아요. 저는 샤프트야 50g대 써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40g대 샤프트가 양산형으로 나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대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멋진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과연 이 녀석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샤프트는요, 레귤러입니다. 43g짜리. 그리고
자, 부드럽게 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귤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셋업을 해보면 헤드가 닫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좀 싫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골퍼들은요 80% 이상이 슬라이스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약간 상식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 쪽에서 생산된 클럽들은 이게 딱 놓으면 헤드가 그대로 놓여요. 근데 그 미국 클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놓으면 싹 뒤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골퍼들이 굉장한 실수를 하죠. 놨을 때 탁 뒤집어지니까 이게 똑바로 놔진 건 줄 알고 이대로 쳐버리죠. 이건 100%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라이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 때문에 스윙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클럽들의 장점은 드로우와 페이드를 자유롭게 맞춰서 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그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생산되는 클럽들은 딱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셋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세팅이 되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치면 약간의 드로우가 날 거예요. 툭툭 때려볼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좀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왼쪽으로, 그리고 뭐 친 것 같지도 않은데 196 또 2 툭 때려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막 죽자고 패는지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자, 지금 때리니까 207 정도. 자, 스윙 궤도만 살짝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때려봤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때려봤어요. 악셀 VF는 오로지 비거리예요. 오로지 비거리. 그런데 이 비거리에 이 샤프트의 일정한 강성을 유지하게 하면서 방향성까지 보장받게 했으니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친구인 줄 알았어요. 또 툭툭 때렸더니, 자, 이제부터 이제 피치를 올려보겠습니다. 뭐 220 정도는 그냥 쉽게 나가네요. 자, 레귤러인데 제가 치면 좀 약할 것 같은데 한번 갈겨보겠습니다. 자, 와, 지금 갈겼는데 한 4, 50은 나갈 것 같고요. 그렇죠? 252 정도. 자, 좀 더 세게. 자, 그랬더니 뭐 다 받아주는데요? 40g대 샤프트가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야? 와우, 256. 야, 제가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체중이 급격히 좀 내려갔어요. 한 최근에 10kg 정도가 빠지면서 몸에 사실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6이라는 게 43g짜리 샤프트가 레귤러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S 샤프트를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깔끔하게 해놓고, 자, 먼저 툭 때려봐야죠. 쭉 때려서 툭 때리면 어느 정도 가는지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버 슬라이스니까 전체적으로 드로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7. 자, 이번에 한번 갈겨보겠습니다. 자, 뭐 갈긴다고 해도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요. 자, 쭉. 야, 볼 진짜 잘 받아주네요. 근데 힘 진짜 많이 떨어졌네. 257. 그러니까 어떤 그 샤프트의 단단한 걸로 따지면 약간 그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이 S 샤프트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솔직 비거리가 220 이상 정도 나가는 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220까지는 안 나간다는 분들은 레귤러를 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늘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솔직 비거리 220이 진짜 안 나간다, 런 포함해서, 그러면 레귤러 쓰세요. 그 이상을 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니면 경계선이라면 S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이 샤프트 무게는 40g대라는 거,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놓고 우측에 있는 대교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오는 딜리버리. 그렇죠, 우측으로 출발해서 들어오는 딜리버리. 좋습니다. 근데 되게 그 드로우를 만드는 것도 막 팍팍 휜다거나 이제 어떤 그런 놀랄만한 공들은 안 나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클럽이 구분이 되네요. 악셀 VF에서 레귤러 샤프트는 어느 정도 힘이 없는 분들이 툭툭 때려도 공이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S는 힘이 있는 분들이 때리는 걸 다 받아주네요. 제가 사실은 요 마지막 몇 개는 좀 세게 쳐봤거든요. 근데 제 비거리가 줄은 거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연습할 때는 한 266까지도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인 드라이버가 이 정도까지 편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좀 많이 놀랍고, 사실 요즘에 좋은 드라이버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셀 VF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느낌이 휘두를 때 막 몸이 쑤셔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벼워요. 생각해보세요. 헤드의 이 뒤쪽을 전부 카본으로 말았는데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근데 스윙웨이스는 또 D2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질감은 없으면서 가벼운 걸 스윙을 하다 보니까 스피드는 늘고 당연히 거리는 늘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프로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서 슬라이스 때문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세팅, 이것도 굉장히 돋보이는 클럽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언을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게 될 텐데, 이 아이언이라고 불러야 되나 드라이빙 아이언 세트라고 불러야 되나, 그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쳐보니까 매우 매력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드라이버 리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셀 VF 시리즈는요, 드라이버하고 거의 똑같은 성격으로 페어웨이 우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는 함께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입은요, 옥스윙몰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옥스윙몰은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 권장가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이제 권장하는 가격이 있지만 한 80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이 공지가 될 텐데요. 우리 이병옥 골프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좋은 클럽을 쓸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하단에 옥스윙몰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윙몰 링크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회원가입 링크를 하시게 되면 그거 한번 해가지고 3,990원짜리 가입을 하시면 완전 십몇만 원을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거리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에 있어서는 요즘에 뭐 디자인은 디자인, 기술력이면 기술력 다 비슷한데 이건 뭐 그냥 아예 그냥 돈을 때려 넣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본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발랐을까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샤프트는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걸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감동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